마음에 이렇게 작동이 안 되면요. 그 작업을 안 해. 왜? 영혼과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1단계는 육신, 2단계는 마음 에너지, 3단계는 정확하게 영혼이 장착이 되게끔 자연이 정확히 만들어가기 때문에 네 육신으로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시글대버리면요. 요 안에 마음 에너지까지 들어올 에너지가 없는 거라. 그럼 마음 에너지 안 들어오면요. 내 영혼이 들어올 수가 절대 없어. 3단계를 정확하게 다 거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더 법문 듣고 밖에 있는 환경을 갖다 받아들인다는데 내 육신의 감으로서 어떻게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내 영혼에 장착은 안 된다. 저 비물질 에너지가 정확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만에 뭐랬어요? 물질 에너지하고 비물질 에너지 이 두 개밖에 정확하게 없다. 그럼 상대가 하는 말과 꼬라지 욕 한마디 저 쓴소리는 물질 에너지가 아니고 전부 다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 에너지가 내 영혼에 스스로 장착이 되려고 하면 내 마음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내 욕심이 있고 내 고집이 있으면요. 마음 에너지가 꿈쩍도 안 하기 때문에 너는 내 두뇌에다가 머리에다가 지식을 다 자글자글 채워놨어도 절대 내 영혼의 질량과 밀도는 안 찬다. 질량과 밀도가 안 차면요. 상대를 바라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절대 안 나와요. 내 생각으로 나오는 거야. 내 생각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 왜? 내 며칠 남다 까먹을 거거든. 근데 미션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오는데 생활 틈을 두고 가져도 돼요? 순식간에 미션이 탁탁 들어올 거야. 그럼 순식간에 들어온 미션을 다 누가 처리하냐? 마음 에너지하고 어떻게 영혼화 작용해가지고 그냥 탁탁 처리하거든요. 근데 내 육신을 처리하려면 한참 더뎌. 한 박자 넓다. 그럼 미션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그때 생활이 딱 나는 거야. 그럼 누가 처리하는 거야? 내가 처리하는 거라. 내가 처리한 속도는요, 엄청나게 늦고요. 영혼이 처리하는, 마음 에너지 처리한 속도는요,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내 영혼의 질량과 밀도가 좋아야 되지 내 육신의 밀도가 질량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법의 지식이 들어오려면 내 영혼에까지 들어오려면 내가 맑고 깨끗해야 돼. 그럼 정확하게 물리가 터져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야겠다. 다시 연습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이 강의, 이 법문을 내가 넣기 위해서는 지금 주구장창 부족하다는 생각에 채워 넣으려고만 했지 제대로 내가 넣고 싶다면 깨끗하게 비우는 연습, 일단 내가 숙이는 연습. 내가 제목 대놨을 거죠. 채우는 인간, 비우는 네. 사람. 그거 듣고 많이 반성을. 사람이 써요. 신이거든요. 근데 전부 채우려고 해. 법문 듣고 채우려고, 뭘 채우려고. 정의 지식을 채우고, 사회 환경의 지식을 채우고, 전부 다 채우려고 하는데, 채우려고 하면 채울 때 욕심 때문에 안 채워져요. 법을 많이 들려는 욕심 때문에 내가 전부 다 막혀가지고 법이 안 채워져. 밖에 사회 환경 흡수해가지고 내가 지금 더 물리가 터져야 되는데 저걸 받아들여야지 내 깨끗한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요 내가 이제 채우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채우는 사람이 되면요 내가 영혼이 안 깨끗해가지고 법의 지식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채우려고 그래. 왜?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이해하려는 욕심, 분별하는 욕심, 질량이 좋아지려는 욕심, 뭔가 미션을 잘 처리하는 욕심, 오만 욕심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 다 채우려는 사람은 있어도 비우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미션이 왔을 때 처리했는데 처리 더럽게 게 안 돼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남과 쫙하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공부의 첫 단계예요. 내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비워야 돼요. 비워야지 뭐 채워진다니까. 근데 전부 다 비우지 않고 자꾸 채우려고 그래. 그래서 상대한테 짜증내고 고집내놓고 상대한테 내한테 똑똑한 척 해놓고 집에 와서 뭐냐 본문 듣고 내 자중에 써 있다? 그럼 채워져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 이거. 그래서 다시 겸손해져야겠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겸손이다 낮춰서 고개를 다시 낮추고 겸손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선 내가 존중을 제대로 하고 있었나? 겸손과 존중. 또다시 이 단어로 제가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가 숙여져서 이제 다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잘나지 않는 그런 공부를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어제부터 다시 했어요. 그렇죠. 그래야 진정으로 감사함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언젠가 되겠지.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방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로서 대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꼬라진 사람, 진상 있는 손님이 왔더라도 내가 이 사람 어떻게 되냐면 예로서 대하는 거죠. 이거 말고는 없어요. 왜? 내 앞에 있는 상대도 신이거든. 아무리 못나도 신이기 때문에 무식해서 그런 거지 알고는 그렇게 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럼 내가 이 사람 어떻게 되냐면 예로서 대하면 되는 거라. 신을 대하는 것도 예로서 대하고 신들을 대하는 것도 예로서 대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 인간신들이기 때문에 예로서 대하고 존중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거기다 내가 잣대를 대가지고 너는 많이 틀리니 너는 무식하니 잘나니 하더니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공부 안 되냐면 내 공부도 안 되고 저 사람 공부도 안 돼요. 서로 상생을 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멘토 뭘 했어요? 모동의 방편이다. 어떻게 대하면 돼요? 예로서 대하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만났잖아요. 그럼 성경을 뭐로 대하면 돼요? 예로서 대하면 돼요. 불경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 불경을 뭐로 대하면 돼요? 예로서 대해서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예로서 대하면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이 그렇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 그러시냐고. 아, 알았다고. 알았으니까 된 거예요. 불경에서 스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내가 이걸 갖다 예로서 대하다 보니까 그냥, 아,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도파에서 어떤 도인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요. 철학 없는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금 맞아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맞다 아니다. 네가 틀리다 무식하다. 자연의 법칙도 모르는 천리도 모르는 놈이라고 뭐라 할 게 아니고 예로서 상대를 어떻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왜? 네 말을 존중한다. 그러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입을 댈 필요가 없는 거라. 이게 공부라니까. 근데 나는 법을, 천하 없는 법을 공부하고 있고, 저 사람은 일반 지식이니까, 일반 지식이 무슨 말 하면 섭비 보이거든요. 섭비 보이면요, 나도 모르게 똑똑하고 아는 책이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저 사람 내가 예로 대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상대를 겸손하는데, 겸손이 바로 뭐예요? 상대를 예로서 그냥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나 그러고 가면 돼. 그죠? 저 기독교 안 가도 되잖아요. 절에 안 가도 되잖아요. 또 도파에 안 가도 되잖아요. 그냥 나 예로서 상대를 존중해서 그걸로 다 된 거라니까. 그 에너지가 전부 다 어떻게 내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힘이 그때 만들어진다. 근데 그다 되고 자꾸 어떻게 맞다 아니다 잣대를 대고 또 높이를 재는 거예요. 높이를 재면 그때부터 공부 끝난 거거든. 그죠? 잣대 대고 높이 재라고 지금 나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저걸 갖다 예로서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가라. 네 길을 가면 된다 그냥. 뭐 그다 입을 대노? 입 대면 그때부터 네 공부는 안 되는 거니까 왜 내가 잘났다는 거잖아. 다 안다는 거잖아. 그럼 뭐 아는 사람이 뭐하러 공부하노? 그죠? 그래서 공부할 때가 있는 거고 내가 법을 장착해서 펼칠 때가 있는 거죠. 공부할 때는 그냥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되고 펼칠 때는 마음껏 어떻게 지식을 상대한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돼요? 네. 그래서 공부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잣대 대면 안 되고 높이를 재면 안 되는 거라. 그냥 예로서 상대를 모두게 대하고 그냥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돼. 그럼 내 안은 어떻게 돼? 영혼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벌써 질량이 꽉 차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법을 들어보세요. 법 잘 들어오거든. 법인 내 영혼이 그냥 착착착 들어오고 그죠? 사람을 대하는데도 엄청나게 감칠맛 나게 내가 저 사람의 애들 갖다 착착착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내 영혼은 어떻게 돼? 깨끗해지면서 법문 들어오고 질량 차고 깨끗해지면서 법문 들어오고 질량 차고 이걸 갖다 시간이 딱 1년이 지나버리면 내공이 엄청나게 지금 차는 거야. 그러면 그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환경을 대할 때 내가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이때 어떻게 내 진정한 밀도가 꽉 찼다.